강남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는 저분. 비싼 데 가가지고 비싼 역사 들으려고. 네. 냄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강남 냄새. 한번. 여기가 보문사예요? 네, 여기가 보문사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밑으로 한 10만 평 정도? 야 그럼. 이거 시트에서 있잖아. 찬바람이 나와. 아 나 이거 왜 안 나와? 우리는 안 나와. 여기 와. 왜? 옵션이 여기까지만인가 봐. 저도 나오는데 지금 살짝. 네. 엉덩이 또 이렇게 아프신데 또 시원해졌네요. 네. 시원하면 안 돼요. 아, 따뜻해야죠. 아 진짜? 아 진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근처가 이제 선릉역도 있고 그렇죠. 선정릉역도 있잖아요. 네네. 둘이 같은 릉인데 선정릉은 뭐고 선릉은 뭐예요? 몰라요? 네,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카톡 드릴게요. 아니 이걸 기본적인 걸 몰라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어떻게 예, 서울에서 제 전공은 아니라. 아 전공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선릉은 아까 말했듯이 성종의 그리고 또 정현왕후의 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이 정릉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선정릉이래요. 아 아시겠죠? 이거 좀 네. 배우고 있어. 제가 박사를 하시면 교수님 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유튜브 하려고. 바람 들어가는 거. 아, 또 누가 어디 가서 알아보셨죠? 카페에서 누가 사진 한번 찍자고 하는데. 그러게. 왜 안 가? 금강상도 이제 식후경이니까 살짝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이제 먹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시작을 하려고. 아, 그리고 제가 가이드 준비를... 선생님의 또 프로그램이 있네. 어, 프로그램이네. 아, 네. 밖에 날씨 너무 덥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뭐야? 야, 트렁크 아니 아이스크림을 좀 분위기 있게 먹으려고. 오. 와. 이게 그냥 데일리 카로도 좋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차박까지 차박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비비빅. 아니 저는 나 빼빼코. 아니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 절 앞마당에서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시원한 걸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실제로 보문사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진짜 특이한 절이래요. 왜요? 앞은 엄청 최첨단 현대식 코엑스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강남 한복판에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생경한 거죠. 여기가. 햇볕도 다 가려지고. 진짜 투어하기 딱 좋다. 자 이제 갈 곳은 이제 경기고등학교 앞으로. 경기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인데 강남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강북에 있었는데 1970년대 중반까지도 강남에 문제가 있어요. 땅값은 오르고 아파트들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사를 안 옵니다. 뭐가 없으니까? 네 인프라도 없고 그치 학교도 없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야 그렇지 그런... 학군이 좋으면 그렇죠. 이사를 엄청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구열이 좋잖아. 그렇지 우리가 네. 저거 있잖아요 뭐 맹모 그, 맹모 그렇지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우리가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교육 와 어떻게 뒤통수만 보고 알았어? 야 어떻게 내 뒤통수 보고 알았대? 아, 설명 좀 해주세요. 몰라? 맹모 모르죠. 맹? 맹. 어 맹자. 맹자의 모. 뭐. 뭐가 엄마. 뭐야? 어머니지. 네. 어머니가 네. 맹자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는 거야. 아. 어? 그거를 이제 맹모 삼촌지교야. 야 근데 왜 삼촌이야? 삼촌 번 이사한 거야? 삼천번이라도 이사할 수 있다. 아, 천자가 그 천자가 아니라. 네네. 네. 하늘, 개천자요? 내 아, 천자. 아, 저 아는 게 없어. 저 그쪽 전공 아니에요? 아니, 역사학자라면서요. 아, 세 번이 넘겠다고 해서 맹모삼천지교고 아. 보통 교육열을 뜻하는 그런 한자. 지금도 보면 강남의 팔학군. 그렇죠. 뭐, 목동, 뭐 대치동. 그런 데가 학군이 잘 형성돼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지 네. 그런 거 아니지, 그 동네가. 그거를 처음 이끌었었던 게 경기고등학교. 좀 강하게 국가에서 힘을 실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반강제로. 뭐 세금을 면제해준다던가. 혜택을 엄청 많이 주면서 학교 한 학교씩 이렇게 꼬시기 시작해서 경기, 뭐, 휘문, 서울고, 중동고, 뭐 이런 고등학교입니다. 여고도. 그때부터 강남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스터를 이제 땡기는 거죠. 거죠. 그게 이제 강북. 근데 이게 지금 역사 투어라기보다는 약간 부동산 투어. 그러니까 여기 떠다니는 곳인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여기가 아, 여기잖아. 맞아 여기잖아.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많이 나오겠네요. 그럼 영희고에서 네.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경기 서울. 네. 그 영화 말죽거리 잡았어. 그렇죠. 맞아. 그때 딱 이야기인 거예요. 말죽거리가 어디예요? 말죽거리는 저기 양재동 쪽에. 그렇죠. 양재동. 네. 안 봤어. 안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안 봤어. 아무래도 영화 프로그램 하잖아. 군사무.
영화로운 덕후 생활. 금요일 7시 20분. 어디서 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럽다. 아니, 영화를 찍으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영화, 저도 좀 영화인이죠. 네. 어떤 영화? 어떤 영화를? 천재선. 안석희 선생님이랑 김용호 선생님이랑 셋이 주연이었어. 진짜? 응. 진짜 누나는 옛날부터 천재랑 관련이 있었네요. 그때 이미 난 선언을 한 거야. 천재 선언? 천재라는 거. 지금 여기 길이 저기 테헤란로죠? 여기가요? 네. 맞아. 테헤란로. 여기 테헤란로인가요? 네, 그렇죠. 테헤란로 뭔지 모르죠? 알죠. 뭐예요? 이란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기를 테헤란로. 요거까지 몰랐으면 나 진짜 다시 생각해.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어. 사이 좋네. 완전 많이 떠지. 원래 강남이 사실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가 지금과 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네네. 제2의 무교동. 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원래 무교동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락가 같은 술집도 많고 이런. 왜냐면 여기에 회사들을 옮기기 위해서 유흥가가 강국에 금지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유흥가 중심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교도 옮기고 이러면서 조금 있는 집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미지가 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강남인들이 강남 문화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1980년대 초기부터. 그게 뭐냐면 화랑 만들고 미술관 이런 거 조그마한 소규모 미술관들 만들기 시작하고 백화점의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덧입히기 시작하는 게 이제 80년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촌이라는 이미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마도 주현미 씨가 기다리던 신사동 그 사람은 약간 부자였을 것이다. 돈이 조금 있으신 분 잘 나가시다가 또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 온 이유는 지하철 2호선을 설명드리려고.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이 조금 특이한 걸 못 느끼시나요? 저도 있어요. 돌아. 돌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방사형으로 먼저 개발이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1호선이 이렇게 가면 2호선은 S자로 간다거나. 근데 한국은 1호선이 방사형으로 한번 딱 직선처럼 그어진 다음에 2호선을 방사형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되게 이상한 거죠. 원래는 2호선은 영등포에서 시작해서 시청을 찍고 왕십리로 가는 일직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계획이 바뀌어버려요. 누가 틀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시장, 구자춘 서울시장이라고 2호선을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러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서울시 도시개발에는 철학이 없다. 이렇게 툭 던진 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무슨 말이냐 제대로 설명을 해봐 라고 했더니 서울은 지들 마음대로 개발만 되고 있지 제대로 된 철학 없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던진 게 3핵 도시 개발 계획. 핵을 3개 둔다. 지금 그 광화문 일대 구도심이 하나의 핵. 여기에 행정부를 두고 여의도에 입법부를 두고 그다음에 국회. 사법부를 강남에 두고 3핵으로 두고 개발을 시키면 뭔가 철학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거 뭔가 철학이 생겼네 진짜. 서울이 생기는 이 과정을 투어를 하면서 들으니까 또 새롭다. 그러네. 차도 그냥 너무 승차감이 좋고 시원해요 또. 시원하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선생님 못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네요. 그래요? 진짜? 가다가 일단 내려드려. 어느 쪽으로 가세요? 웃기겠다. 아무튼 지하철을 아무튼 신사역에 내려드려야겠다. 마이크를 떼시고 신사역 타왔거든요. 예. 딱 옷 색깔도 3호선 색깔이네. 타고 가실 때 좋네. 아이고 색깔 너무 많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자동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멀리 못 나가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가방도 없이 왔나 봐. 들어오셨구나. 잘 배우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수업 끝나자마자 테스트 하는 게 어딨어요. 빨리 잊어먹기 전에 빨리 해보자. 압구정동은 누구의 호를? 한 명의. 한 명의 호가 압구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거기 정자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한남대교는? 제3한강교.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 제1한강교는? 한강대교. 진짜 똑똑해졌어. 똑똑하다 진짜. 얻는 게 있다. 그러니까.